원래 타짜 때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저 자신도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쉽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도둑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랄까 여배우로서 여배우가 사실 중심이 되는 소재의 영화를 찾기가 굉장히 드문데 그것도 최동훈 감독님의 이런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중심인 영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여기 지금 다 훌륭하신 배우분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또 스태프분들이랑 한 컷 한 컷도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열심히 찍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즐겁게 촬영했고요.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네 결정을 하게 됐죠. 너무 연기도 훌륭하시고 제가 보면서 총 전재 씨가 총 쏘는 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총 몇 발 쏴도 눈을 깜빡깜빡해요. 아무리 멋있게 쏠라고 해도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근데 기관총을 쓰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더라고요. 독한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제가 전작에서는 일본 장수로 나왔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편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마침 또 독립군 역할을 맡게 돼서 그 저희 총파티 때 그걸 스태프들이 쓰게 되는데 어떤 스태프이 암살은 내 인생의 영화다라고 쓴 걸 보고 아주 짠하기도 하고